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지영님만의 약간 나만의 첫인상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있다라는 표정. 저 이미 김지영입니다. 수빈 플러즈에서 오시게 되셨는데 약간 소감이 어떠신지? 저 좀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소소한 근황을 헤드라인으로 표현하거든요. 인생은 여행? 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어디 갔다 오신 적 있으실까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뉴욕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브이로그 올려주시나요? 아, 올라올 예정이에요. 네. 거기 약간 스포 같은 거 좀 해주실 게 있으시죠? 아, 스포요? 뉴욕 여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제 싹 둘러갔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형님 하면 이제 하트 시그널이 좀 화제가 됐으니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멜로 눈가를 갈아 끼시는 거죠? 네. 누구의 의견인가요? 너무 웃기다.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의도는 아니고 저절로 갈아 껴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빼고셨나요, 오늘? 낄 수가 없었네요. 술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뭘 서칭하셨죠? 혹시 좋아하시는 뭐 주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원래 와인이랑 위스키 좋아하는데 요즘은 위스키 훨씬 좋아해서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중요한 날 내가 너무 수고했다 할 때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술이에요. 오늘도 약간 집에 가서 한 잔 하시겠네요. 네. 그래야겠다. 또 애니랑 영화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애 애니랑 영화 추천해 주신다면? 멜로스러운 감성을 원하시면 너의 이름은 되게 좋아하고 그냥 인생이 담긴 건 약간 요즘엔 진격의 거인 추천하고 다녀. 진격권 진짜 재밌습니다. 요즘에 또 베텐에 또 고정 출연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다른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트 시그널에서는 확실히 좀 참하고 단아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본체를 다 들켰어요, 베텐에서. 본체에 가까운 김지영은 베텐일까요? 예. 원래 무신사를 좀 알고 계셨나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실제로 구매도 많이 하기도 했고. 어떤 거 혹시 구매해보셨는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샀어요. 무텐다드도 사고 뭐 기본템들도 많이 사고 양말도 사고 모자도 사고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신사의 장점이 있다면? 장점? 네. 다 있다. 다 있다? 최근에 또 퍼스널 컬러 하신 거 봤는데 진짜 많이 벗으셨네요. 봄 화이트, 여름 화이트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 약간 핑크 집착 광인이 돼가서 나 핑크야! 막 이러면서 좀 많이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가 좀 약간 영향이 있었다? 좀 신경 쓰게 돼요. 뭐 살 때 이거 내 포컬이 안 맞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좀 옷을 이쁘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이뻐요? 오늘 OOTD 소개해 주신다면? 오늘은 그냥 네. 처음 뵙는 자리니까 러블리한데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청바지에 예쁜 블라우스 입어봤어요. 위에 블라우스는 샤팅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여긴 좀 러블리 맛집이에요. 밑에는 NU라는 브랜드의 청바지거든요. 귀엽죠? 오늘은 약간 꾸꾸 아닌가요? 오늘? 아 그래요? 오늘 꾸꾸예요? 나 꾸안꾼 줄 알았는데?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 아무래도 좀 캐주얼한 착장이 많은데 맞아요. 혹시 옷장도 약간 좀 캐주얼한 게 좀 많으신지 아니면 좀 다르신지? 캐주얼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제가 또 캐주얼한 것만 입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입다 보니까 클래식하고 페미닌한 옷도 자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옷장 속 아이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꾸며봤는데 네. 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듭니다. 네. 아, 평소 스타일은 좀 어떠신지? 페미닌하게 입어도 신발 일부러 운동화 신거나 이런 식으로 좀 꾸안꾸 캐주얼로 많이 입는 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옷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옷이요? 진짜 어렵다. 짠! 요거는 나이키랑 보디라는 브랜드가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요즘에 좀 잘 입어요. 스포티한데 엄청 스포티해 보이지가 않아요. 캐주얼한데 저 사람 되게 꾸밀 줄 안다 느낌이 들어. 꾸안꾸, 제가 생각하는 꾸안꾸. 이거 귀엽지 않아요, 이 리본? 꾸안꾸를 좀 찍어주는 뭔가 스포티한데 러블리하잖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요거 말고도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 더요? 네. 아까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데이즈데이즈라는 브랜드 셔츠거든요. 여름에 다 잠그고 밑에 짧은 바지 추리닝 입기도 하고 그냥 코튼 팬츠 짧은 거 입기도 하고 아니면 안에 나시탑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다 그냥 힙한 팬츠 입고 다 풀어 헤치고 다니기도 합니다. 약간 브이로그 공원에서 약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 진짜 다 봐주셨네. 나 너무 감동이야. 전 너무 행복해.
맞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진짜 셔츠를 많이 입습니다. 하얀색 좀 린넨 소재 H라인 스커트 있잖아요. 미니 스커트. 네네네. 짧은 거에다가 요거 입고 밑에 레인부츠 신어도 귀여울 것 같고. 캐주얼이랑 어느 정도 보면 약간 좀 힙함도 또 한 스푼 꼭 추가하시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산 아이템도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최근 산 거야? 최근 산 거 좋아요. 요아이! 요아이 뉴욕 여행 가서 사왔습니다. 아, 뉴욕에서 사셨군요. 예쁘죠? 한국에서 에임 레온도르라고 많이 하시는데 에메 레온도르가 정식 표기긴 하더라고요. 뉴요커들이 스타일리시한데 되게 깔끔하고 안 꾸미더라고요. 다들 뭐 맞춘 것처럼 블랙 탑만 입고 다니시고 이러는데 스포티한데 뭔가 프레피한 느낌도 더해져 있고 맞아요. 바람막이 소재거든요, 조금. 그 소재가 주는 그 스포티함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저희 또 발렌시아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제품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자면. 아니 이거 귀엽지 않아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좀 고민했거든요.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여운 거예요. 근데 후회 안 하고 되게 잘 입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슛 들어가기 전에 이 착을 입고 왔거든요. 이 제품이랑 그냥 아예 러블리하게 이런 스커트랑 이렇게 해서 넣어 입고 왔어요. 평소에 캐주얼한 거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평소에 입던 거보다는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어서 아, 나 이거 잘 입을까 고민하긴 했는데 저 잘 산 것 같아요. 아 이것만 입고 다니기도 해요. 길어서 일부러 크게 샀어요. 그래도 돈값을 하는 것 같다. 돈값을 하는 것 같다. 잘 입는 것 같다. 추천할 만하다. 추천할 만하다. 가장 오래된 아이템도 있으신가요? 가장 오래된 아이템 요거. 오 반지. 반지. 이게 엄마가 주신 반지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한테 약간 절대 반지. 예쁘죠? 그거는 그럼 나중에 뭐 자녀가 생기시거나 이러면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계속 끼고 싶은데. 하트 시그널에서 입고 나오셨던 약간 옷 같은 것도 있을까요? 하시에서 입었던 거요? 네. 있어요. 잠시만요. 마치 준비한 것처럼. 우연인데 말이야. 아. 짠! 이 옷! 첫 등장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근데 되게 깔끔하고 예뻐 보였는지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샤틴 제품인데 샤틴이 트위드를 잘해요. 이쁘죠? 이거는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아, 진짜요? 네, 등장하시는 거만 몇 번 돌려봤는데.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되게 많이 떠돌아 다녔던. 클래식하게 입어도 되고 뭔가 정장처럼 격식 갖춰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쁘거든요.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탑 같은 게 좀 많더라고요. 탑 많죠. 탑 제품 같은 것도 좀만 소개를 해주신다. 소개해드릴까요? 네네네. 이렇게. 아... 청스커트랑 이렇게 입으면 예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꾸안꾸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로퍼를 신어요. 조금 투박해 보이는 로퍼. 국룰 조합이긴 한데 너무 딱 봐도 매칭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죠. 그러니까 뭔가 실패 없는 기본. 요거 해야겠다. 짠! 색깔 이쁘지 않나요? 색깔이... 요건 약간 그 보라, 보라. 하셨던 여름 아이트나 봄 아이트 잘 어울리는 건가요? 그래서 산 아이입니다. 아, 그래서 샀나요? 연보라를 사고 싶어서 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좀 붙는 일자 바지거든요. 네. 골반 바지. 그래서 약간 일부러 허리라인 보이게. 이렇게 입으면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니트가 좀 타월 재질로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땀 닦을 수 있는 재질. 이거는 토템이거든요. 네. 토템이 또 바지 맛집이에요, 청바지. 그래서 좀 와이드하게 이렇게 입으면 여기다가 뭐 삼봉 신어도 되고 코트 신어도 예쁘겠다. 뭐 그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서 약간 그 말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지영님 얼굴이라 가능한 거 아니냐. 아 진짜요? 예쁜데? 아 그런가요? 다 가능하다. 다들 가능합니다. 그럼요. 좋아하시는 브랜드나 이런 거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에메레온도르 되게 좋아하고요. 이것저것 막 직구를 하려고 오늘도 좀 알아봤어요. 엔유랑 샤틴이랑 튜드먼트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가 또 러블리한데 캐주얼한 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랑 토템, 더러우 이런 애들을 좀 믹스매치해서 섞어서 입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네. 여름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여름에는 확실히 여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원피스 손 많이 가요. 그래서 약간 홀턴의 원피스 있잖아요. 긴 거. 그거 하나만 입으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원피스에다가 라탄백 이렇게 딱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알겠네요. 그죠? 네. 그냥 되게 편안하게 옷이 단 편한데 예쁜 프라다랑 또 미우미우가 있더라고요. 가방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에 그래도 좀 지갑을 잘 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운동화 두 개 먼저 보여드릴까 봐요. 이건 통 넓은 바지 입을 때 좀 슬림한 라인 입을 땐 또 요아이 많이 신습니다. 혹시 제이신가요? 슈퍼피입니다. 아 슈퍼피입니다.
제이스라고 보였나요? 나 마음에 드는데? 워낙에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좀 1km 정도면 그냥 걸어가지 하는 편이어서 구두는 생각보다 잘 안 신게 되고 확실히 운동화에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리음이는 좀 착각하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요?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되게 편해요. 이거 보시면 갑자기 쇼호스트 같지만 짤리! 리음이 앰버서더 같은 느낌이네. 되게 말랑거려요. 이 뒷창도 이렇게. 이걸 사실 많이 보고 샀어요. 신발 딱딱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이제 구두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좋아요. 이 로퍼는 진짜 잘 신어요. 이건 정말 완전 강추입니다. 이 아이도 미우미우랑 가격이 비슷한데 여태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 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샌들도 확실히 여성스러운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아이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마크모크 제품이에요. 샌들 맛집이에요. 요거 되게 양말이랑 같이 신어도 러블리하고 귀엽고 그냥 이 아이만 신어도 이쁩니다. 짠!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액세서리류가 많아요. 안경도 보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선글라스도 좋아하고 안경도 좋아하는데 프레임이 두 개가 되게 크잖아요. 이 큰 아이들은 생각보다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갖춰져 보이는 느낌이 있다 해야 되나? 자켓 박시하게 입고 이 태에 뿔테 쓰면 되게 예쁘거든요. 예쁘죠? 얼굴이 작아 보여요. 이거에다가 네이비 스트라이프 자켓 입었었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 잘 어울리신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젠틀몬스터 안경인데 셔츠에 그냥 편하게 다닐 때 많이 써요.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안경. 감사해요. 칭찬하면 약간 쭈그려져. 그러니까요. 인중 작아지셔서 더 열렸어. 기대지 않을게. 이것도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렸을 때 인기가 좀 많았는데 젠틀몬스터랑 마르지엘라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얼굴이 동그랗다 보니까 찌릿한 안경 썼을 때 또 갸름해 보이나 봐요. 아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안경이 괜찮은 건지 사람이 괜찮은 건지 둘 다인 걸로? 둘 다인 것 같다. 주얼리로 넘어가 볼 것 같은데 네. 골드한 귀걸이가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드롭되는 형태들이 저랑 좀 안 어울려가지고 두 개 다 넘버링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제일 기본으로 많이 하는 게 요 실버, 요거 골드. 골드한 귀걸이가 좀 어울리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잘 어울리는데? 다 잘 어울리네. 말해놓고 쭈글쭈글해져서 지금 후진했었다. 짠! 이렇게 두 개 제일 많이 하는데 네. 데일리 목걸이로 많이 하는 건 첫 번째고요. 티셔츠 같은 거에 포인트 주고 싶을 때 두 번째 거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 화이트 컬러 마더 오브 펄을 더 많이 쓰는데 지금 엄마가 가져갔어. 너무 아쉬운데? 빨간색 갖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원래는 화이트를 제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또 버링, 또 넘버링인데 엄청 화려하진 않은데 적당히 포인트가 돼줘가지고 룩 심심할 때면 제일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저 이제 가방으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사실 라탄백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맞나? 이거 내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주저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샀는데 여름에 입는 옷들에는 거의 다 대부분 잘 어울려요. 확실히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이거는 셀린느 제품이고요. 이게 이번 시즌 제품인데 전 시즌 라탄백보다 저는 예쁘다고 느끼는 게 되게 흐들흐들해서 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번에 뉴욕 여행 가서 샀거든요. 네. 예쁘지 않아요? 약간 진짜 어디에나 어울려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주는 그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있어요. 이미 뽕을 뽑은 느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여성분들한테 이게 되게 이템이라고 하시죠? 맞아요. 인기 많아요. 한국에서 진짜 구하기 힘들대요. 근데 뉴욕 가니까 뉴욕 브랜드라 그런지 너무 색깔별로 많은 거예요. 기회만 된다면 또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다음 기회. 열심히 일해야지. 향수는 어떤 브랜드든 지금 가지고 나온 향이 베이스인 경우가 많은데 필로소피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전 개인적으로는 우디한 향보다는 파우더리하고 플로럴하거나 시트러스, 베르가못 이런 거 섞인 걸 늘 고르게 되더라고요. 향수 이름이 엔젤 디 피렌체거든요. 네. 상상해보시는 향이랑 비슷할 것 같아. 피렌체에 천사가 있다면 이런 상큼하고 환한 향일 거다 이런 느낌. 어쩜 이렇게 네이밍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퓨어하게 그레이스한 느낌이야. 저는 이거 두 개 믹스해서 같이 써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제 코디를 요청드려요. 좋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코디할 거는 지영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애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입고 싶은 룩. 다시 한번 나간다? 나가실 생각 있나요?
그쵸. 확실히 옷이 사람의 태도를 만드나 봐. 단아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수줍게.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평소에 잘 입을 것 같은 스타일은 확실히 아니긴 한데 화이트 미니 원피스지만 스팽글이 좀 넣어진 그런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첫인상이 네.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지영님만의 약간 나만의 첫인상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있다라는 표정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소 띄고 바라보는 거? 저 이미 것 같아요. 눈깔도 갈아끼신 것 같은데. 아, 멜로 눈깔? 멜로 눈깔 장착됐나요? 약간 바로 이게 카메라에서 보이네요. 아, 다행이다. 이상형이 있으시다면 이상형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 성실한 사람 좋아하고 본인만의 그 신념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나 이거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좀 그래 라고 생각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 남성분은 어떻게 좀 연애 프로그램에서 입고 나왔으면 좋겠는지. 연프라면은 사실 좀 실패 없는 깔끔한 조합을 더 좋아할 것 같긴 하거든요. 슬랙스에 셔츠라던가. 근데 평소에 좋아하는 건 남자분들이 스포티하게 입는 거 전 되게 좋아해요. 트레이닝이 잘 어울리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너무 신났어. 데이터로 왔습니다, 여러분. 짠! 퇴근이 얼마 안 남아서 신나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원피스인데 느낌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진짜 다릅니다. 룩 소개를 또 해주신다면? 데이트하면 사실 막 엄청 뭐 근사한 데 갈 수도 있고 편안한 데이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모두의 웨어러블한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운동화 필수. 필수다. 그렇게 해봤어요. 원피스만 입으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액세서리 좀 귀걸이를 볼드한 걸로 착용해주고 가방도 좀 캐주얼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룩을 입고 데이트를 가신다면 네. 어디 동네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으세요? 석파정 미술관 구경하고 거기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커플룩도 있고 시민화룩도 있잖아요. 그쵸. 둘 중에 혹시 선호하는 타입이 있으시나요? 저는 커플룩보다는 시밀러룩을 좋아합니다. 커플룩 조금 오글거렸나? 비슷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르게 입으면 사실 남자친구 것도 내가 입을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 있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서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촬영? 저 재밌었어요. 저 텐션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재미와 약간 체력 소모는 별개여서.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게 네. 언니가 이번 여름에 제일 많이 들었던 플레이리스트 알려주세요. 제일 많이 들었던 플레이리스트? 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너무 옛날 노래로 놀라셨어요. 근데 너무 공감가요. 너무 좋잖아요. 여름이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좀 빠진 가수가 시인을 위하여라는 가수의 사랑인 거지 그리고 여름밤 그 두 곡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남자 옷 스타일이 궁금해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트레이닝 잘 어울리고 이런 거 되게 멋있어요. 이건 좀 약간 곤란한 질문일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하트 시그널 vs 배텐. 하나, 둘, 셋. 배텐.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제 성격, 원래 성격이랑 더 잘 맞아요. 둘 다 되게 좋고 애정하지만 배텐이 더 제 성격이랑 잘 맞습니다. 그럼 배텐 대 쇼클. 하나, 둘, 셋. 쇼클. 약간 뭐 쌍시옷이 나온 것 같은데 잠깐 아닌가 제가 잘 맞췄나?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지영님의 필살기를 보여주세요. 필살기? 네, 코찡긋은 제외라고 써있네요. 코찡긋. 코찡긋. 거기에 명칭이 붙은 게 당사자로서 다소 부끄럽긴 하지만 저 근데 습관성 윙크를 자주 하거든요. 정말요? 약간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카메라 내던데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정말? 윙크. 언니가 데이트 입고 간다면 청초녀룩 vs 간지녀룩. 간지녀룩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입는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 막 청초한 스타일을 잘 입진 않는 것 같고 좀 힙한 걸 나름 한 스푼씩 넣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걸 보신 분들은 확실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소감 어떠셨는지? 저는 옷장을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TMI 질문이 많아서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말에 일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쇼미더클로젯을 통해 제 옷장을 싹 보여드렸는데요. 옷장 전체를 막 옮겨올 순 없으니까 제가 진짜 좀 고심 끝에 추리고 추려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오늘의 영상 채택과 부탁드릴게요. 안녕. 또 봐요.
또 봬요, 또 봬요.